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제가 한국에서 좀 왕성하게 활동을 좀 하다가 갑작스럽게 8월 달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좀 말씀 못 드리고 좀 급하게 중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칭다오, 청도, 여러분 맥주 좋아하시는 분알 거예요. 칭다오의 대원 학교가 있어요. 청도 대원 학교, 국제학교부의 영어 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2 담임을 맡고 있고요. 고등학교, 여기 국제부에는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있고, 학교 내에는 또 이제 절반으로 나눠져서 중국 학교와 또 대원 국제부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부에서는 중학교 1, 2, 3학년이 있고요. 고등학교 또 1, 2, 3학년 이렇게 있습니다. 외국으로 이제 어플라이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3년 특례, 12년 특례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서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같은 그냥 그런 국제부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어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으로 역시 토익에 제가 연을 못 끊고 있습니다. 또 토플 점수가 좀안 나온 학생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겠죠. 안 좋은 점수를 내기보다는 좀 좋은 점수를 내서 어필하는 게더 좋기 때문에 SAT하고 TOEFL 두 가지 점수를 갖고 있는데 TOEFL이 안 좋다. 그럼 안 내는 게 좋아요. 한국 학교는 근데 이제 외국 학교는 두 가지를 다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TOEFL 점수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어플라이한 학생들을 위해서 토익, TOEFL 점수 안 나온 학생들에게 이제 토익을 여전히 여기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에는 이제 토플과 토익을 다 하고 있고요. 지금 SAT도 이제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가끔 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좀 학생들이 보고 되게 반가워하고 좋아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중국에서 여러분들 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유튜브, 구글, 카카오톡도 좀 자주 안 되는 때가 많습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올리기가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좀 터득해서 여기 온 이래로 처음으로 이제 좀 찍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자, 제가 지금 현재 시각 오전 1시 22분입니다. 네, 내일 또 수업 있고 이래서 간단하게, 그냥 제 근황을 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이 토익 후기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튜브를 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한혁구 학생이에요. 학생이라고 해, 는게 맞는지, 뭐, 직장인 분일 수도 있고, anyway, 제가 이제 이름을 좀, 언급을 해드리는 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바쁘신가 봐요. 네. 고 퀄리티의 그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그 한, 답글 때문에, 댓글 때문에, 그 학생의 댓글을 보고 제가, 아, 여기 와서 정말 빨리 올려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댓글을 보고 한 이틀 만에 지금 현재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굉장히 많이 힘이 되고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분들이 있다 생각한다는 자체가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과의 소통을 좀 많이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를 많이 듣고 또 영어 공부에 좀 힘이 돼 드리고자 많이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현재 토플을 또 많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SAT도 많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강의도 제가 점차 좀 하나씩 하나씩 올려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대원에 있는 학교도 한국 가서 시험을 좀 봤고요. 2017년 10월 29일 정기 토익의 후기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 시간이 넘지 않은 선에서 좀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끝까지 좀 보시라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알림사항을 좀 전달해 드리고 마무리할 테니까 자 일단 설명을 좀 보시고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화면을 좀 잠깐 바꿔서 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좀 보시면 되겠는데 저작권법이 좀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파트 2는 몇 문제만 언급을 해드리고 나머지 8, 5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물결 처리를 좀한 것에 양해를 좀 바랄게요. 자, 좀 약간 어려웠을 것 같은 문제와 좀 특이한 문제 이런 것들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은 Where can I buy a phone charger? 내가 어디에서 이걸 사야 됩니까? 자, where를 잡아들으셨으면 장소가 들려야 되겠는데, 그죠? 답이 I have an extra one 이라는 C가 답이 됐던 이 문제가 상당히 좀 특이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정답이 안 들리면 항상 쉬운 오답을 버려가는 속어법이 존재한다는 게 파트 2가 보기가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중을 하죠. 4개면은 버리기가 하나 버려서 3개에서 하나 찾기. 또 2개 버려도 고민스러운 게 5대5라는 얘기인데, 3개이기 때문에 하나가 버려지면, 하나라도 버린다면 이게 확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게 굉장히 유일한 파트죠. 그렇죠? 파트 2, 보기 3개. 나머지 다 파트는 보기 4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정답 찾기, 쉬운 오답 버리기, 적중합니다. 그래서 she, 자, 이런 거안 된다 그랬죠.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he, she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B는요, charger이라고 그랬는데, charge라는 비슷한 발음을 갖다 쓴 것이 비슷한 음성 함정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I have one extra. 그래서 어디서 내가 사야 돼? 내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너살 필요 없어. 자, 이런 식의 대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How do I access my email account on my tablet? How가 방법을 나타냈고, access는 여기서 타동사입니다. 여러분들이 access to를 자주 쓰시는데, 명사일 때는 to를 붙일 수가 있어요. 내 이메일 계정에 어떻게 접속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A는 the email carrier hasn't come yet. 자, 이메일, mail carrier이죠. 우체부. 아직 도착 안 했다. 그래서 이메일과 메일의 음성 함정이 되겠고, 태블릿과 테이블의 음성 함정이 되겠고요. Download the email application. 자, 요즘에 시대가 또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반영이 많아요. 도끼 문제에서도 텍스트 메시지, 체인 메시지가 많이 나오죠. 체인 메시지, 그쵸? 메시지 체인이죠. 네. 자, 많이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이 좀 바뀜에 따라서 시험 문제, 또 등장하는 어휘들, 또 상황 이런 것들이 현대 시대를 반영한다는 점을 이해할 때는 새로운 신조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좀 알아놓으시고요. 어플이라고 많이 하죠, 그렇죠? 애플리케이션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다운로드 명령문으로 썼던 C가 정답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특이하진 않지만 시험 반영에 있어서 새로운 요즘 시대를 반영한다는 거를 좀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What security software do you recommend? What? 여기서는 의문 대명사가 아니라 의문 형용사죠. 여러분 문법적인 용어도 좀잘 알아들으시는 게 좋고요. Security software, 보안 소프트웨어 어떤 거 do you recommend? 추천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추천을 해달라는 걸 어떤 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물은 건데요. 여러분들, which하고 what의 차이점 아시죠? 자, which는, which하고 what의 차이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8-5를 푸는 것도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which가 특정의 의미를 내포를 해요. 그래서 몇개 정해놓고 어떤 거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특정 몇개 갖고 얘기하는 거고 what는 불특정을 놓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what time is it now? 이러지 which time is it now? 그러지 않죠. 그랬듯이 자 그래서 물었는데 I forgot what it's called. 내가 그게 이름이 뭔지 까먹었네. 이게 뭐예요? I don't know.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그게 이름이 뭐더라?
I forgot가 맞을 것 같네요. I forgot. 이름이 기억이 안 나. I don't remember what it's called. 이러든가. 자, 만약에 어려워요. 그러면은 잡아놓고 오답잡기로 들어갑니다. Somewhere with a new good view. Somewhere with a good view. 자, 이게 굉장히 독특한 오답의 함정이 된 건데요. Review를 view로 바꾼 거에 함정이 된것 같아요. Review, 우리가 보통 무엇을 고르거나 살 때는 평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something with a great review?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somewhere라는 장소를 준 것과 view가 좋은 전망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질문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see the front door is locked. 자, 이거는 locked가 software security. 자, 이거의 이제 의미 함정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함정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오랜만에. 자, 제가 시험 현장에서 쓰는 함정 세 가지를 언급을 해 드리죠, 항상. 음성 함정, sound confusion에 해당되는 비슷한 발음을 갖다 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수식어 yes 하고 no. 자, 의문사, 의문문으로 시작하는데 yes 하고 no로 대답하는 거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죠. 자, 예외는 청유문이 하나가 예외입니다. 자, 청유문이 의문사로 시작이 되죠. Why don't I? 내가 이거 해드릴까? Why don't you? 당신 이거 하는 거 어때요? Why don't we? 우리 이거 하는 거 어떨까? 그래서 주어는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좀 말이 빨라지는데. 자, Why don't I? Why don't we? Why don't you? 자, 이렇게 세 가지. 자, 그 다음, How about I인지, What about I인지. 자, 이것도 의문사로 시작하는 청유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yes하고 no가 대답이 가능해요. 우리 이거 하는 게 어때? No, 안 돼. 나 바빠. 할일 많아. 좋은 생각이야. Yes. 뭐, I love to do that. 뭐 이렇게 이제 청유를 흔쾌히 승낙하는 경우에 yes가 튀어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어휘가 어법을 이겼다 그러죠. 어법적으로는 의문사의 yes하고 no가 안 되지만, 그죠? 의미적으로는 yes하고 no가 괜찮다. 그래서 이 청유문 하나가 yes하고 no를 허락을 해요. 답으로. 자, 세 번째는 대명사를 잡으세요. 그랬어요.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질문 내에서 인명, 사람의 이름, 어려우면 Mr. Mrs.를 붙여주고요. 직함은 Director, Manager, 기타 등등 호칭도 있죠. Client, 이건 직함이 아니고 My Client, Your Client. 자, 이렇게 누구를 지칭하는 호칭이 괜찮죠. 자, 이것이 질문에서 안 나왔다. 언급이 안 됐다. 근데 ABC 보기에서 3인칭 he, she 이렇게 대답은 안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왜 그래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John, he did 이렇게는 괜찮지만 아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정답으로. 자, 그렇다면 모두 안 돼요. her, his 소유격, 주격, 목적격 다안 됩니다. 자, 그다음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의미적으로 함정을 주는 게 바로 meaning confusion이에요. 의미 함정. 자꾸 연관성이 있던가 반대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사용할 거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 의미까지 다 이해가 되는데 답이 안 들리겠어요? 답이 들리는 경지가 됐기 때문에 의미 함정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얘는 문제 분석용에 해당이 됩니다. 분석할 때만 쓰세요. 스크립 분석할 때. 저처럼 이렇게. 그래서 4번은 빼고 1, 2, 3번만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오답으로 잡을 이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4번은 분석용까지 해서 총 오답의 함정 네 가지를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됐죠? 자, 그다음 문제 갈게요. Did you order more file folders? 자, 부정 의문문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긍정 해석하기. 주문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늦어요. 주문하셨죠?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의 패턴이 예스하고 노가 반대예요. 점심 안 먹었니? 아니, 먹었어. 이러죠. 그죠? 아니야, 나 먹었어. 우리 한국말은 아니야 해놓고 나 먹었어. 이러죠. 만약에 안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안 먹었어. 이렇게. 근데 이게 한국식의 대답이라면 영어는 어떻게 하죠? 자기 중심주의가 세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아니다. 따라가죠. 자, 내가 했다 그러면 했다 따라가는 게 이게 영어식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이 부정 의문문을 듣고 yes, no 이게 뒤에는 대답하고 안 어울리는데 이런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부정 의문문은 긍정 해석하기. 왜냐? 대답하는 사람이 예스 할것 같아서 제가 이제 부정 의문문으로 물어요. 이거 쓰시지 않으셨어요? 쓰셨죠? 내가 썼다라는 생각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하셨죠? 이러면 yes 하고 no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fold the folder 음성함정에 해당이 되겠고, they haven't delivered them yet. 자, they까지는 괜찮아. 아까 제가 he, she는 안 된다 그랬지만, they는 불특정. 그 업무나 그거 해당되는 사람들이 불특정으로 돼서 그것들을 아직 배달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했다라는 거에 좀 앞서서 주문을 했는데 배송을 아직 안 했네요. 그래서 B가 정답이 된 거예요. In alphabetically order. 자, 이거는 order가 order의 음성함정. 음성함정 두개 잡아도 답이 나오긴 합니다. 자, 다음 문제. Can you cover my shift on Wednesday? 자, 여러분, shift가 근무 교대조죠. cover. cover이 덥다. 이런 뜻으로서 내 근무 교대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청의를 했어요. 자, could you 그러면 공손인데 can you 그러면 could가 약간 약하긴 한데요. The shipping and receiving department. 자, 이거는 부서 얘기를 좀 엉뚱하게 꺼냈고, B는 this covers too small. cover를 갖다 썼죠. I'm already working overtime. 자, 나는 이미 초과 근무하고 있어. 그래서 Wednesday 당신 걸 못합니다라는 거절을 예스하고 노를 건너뛰고 못한다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약간 한 계단 건너뛴 답 이런 게 있죠. 그죠? 여러분 한 계단 건너뛴 거는 계단을 건너뛰지 않은 가까운 답이 나오면 그게 이기게 돼 있는데 그게 없이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한 대답이 나오면 정답을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C가 정답이 된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문제. Do you want to take a fitness class or just use a pole? 자, 여러분 선택해서 조심해야 될 거. A or B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를 선택하는 경우 있고요. A or B. A 할래? B 할래? 나 A 할래? B 할래? 자, A하고 B도 아닌 C를 할래? 이럴 수도 있고 A를 제 표현으로 다른 표현을 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얘기하는데 얘도 제 표현으로 말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항상 같은 예를 드리죠. 밥 먹었어? 아, 밥 먹었어? 이거는 이제 다른 예고. 이 복사기 고칠래? 아니면 새로 살래? 제가 고치겠다는 얘기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직 보증 기간 내에 있어. 그럼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택시 탈까 아니면 지하철 탈까? 야, 이 시간은 굉장히 차 막힌다. 못 타겠다는 얘기, 지하철 타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장님 아직 일본에 계십니까? 아니면 돌아오셨어요? 수요일 날 오실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두 개를 들어놓고 자 하나를 다른 말로 재표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잡아 들으시려면 다 이해하셔야 돼요. A하고 B하고 A, B의 재표현까지. 자, 이거 보세요. Do you want to take a fitness class를 하길 원하니? 아니면 just use a pool? 자, 수영장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I don't like to swim. 자, 수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fitness class를 take 하겠다라는 이 앞에 선택을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발력을 좀 발휘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 The green tea commercial is almost finished, isn't it? Green tea commercial 광고가 거의 다 끝났지. 그렇지 않니? 거의 다 끝났지. 그렇지 않니? 이런 표현은 거의 끝났다는 생각이 좀 많아서. 자, 그랬더니 A가 the yearly inspection. 자, inspection은 점검이죠, 점검. Finish 점검? 약간 연관성? 자, 이거 meaning confusion 해당이 되겠고요. Across from the supermarket. 자, green tea라는 이것 때문에 슈퍼마켓에 언급에 불과했고, across from이 답이 되려면 where 정도가 들렸어야 됐겠죠. Studio had to start over. 자, commercial 광고 끝났지. 거의 완성됐지. 근데 스튜디오가 다시 했어야 됐대. 라는 거는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아까,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거. I'm already working overtime. 약간 건너뛴다. 약간 멀지만 다른 것들이 가깝지 않아서 답이 되는 경우고 이해하기 가깝지 않지만 그죠? 딱 이해를 완벽하게 directly 하기가 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오답을 잡는 그런 순발력이 좀 발휘가 됐다면 C가 그냥 감으로 좀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Why did you schedule tomorrow's meeting at noon? 왜
12시, 에 내일 회의를, 일정을 다 잡으셨어요. 자, 잠시만요. 끌어올게요. Why did you schedule? 내일 회의를 12시로예요. 그렇죠? 내일 회의 12시로 일정을 왜 잡으셨나요?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Thanks. 감사합니다. I appreciate that. Yes. 자, 무조건 오답이죠. 그렇죠? 의문사 의문 예스하고는 안 되니까. 자, C가 I can move it to 1 o'clock. 왜 12시에 잡으셨어요? 굉장히 멀어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뭐 because 자 이런 거 오히려 정답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특히 문장이 올 때는 길어서. 자, 근데 I can move it to 1 o'clock. 왜 잡으셨냐? 12시에 12시가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미리 지레 짐작하고 1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Part 2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인가요? 오케이,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Part 5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또 정리를 생각나는 대로 마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빈칸이 이렇게 있고 뒤에가 명사가 있다는 거는 당연히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형용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형용사가 이렇게 두개 나오면 이거는 어휘 문제로 바뀌어요. 지금은 어법이지만 distinct 할래, distinctive 할래. 자, 저도 학교 다닐 때이두 가지 굉장히 헷갈렸었는데요. distinctive냐, distinct냐. 자, 항상 여러분들이 주변에 연결 어휘하고 같이 외우는 게 좋은데, distinct for season. 자, 저는 항상 이거랑 이렇게 연관시켜 했던 것 같아요. distinct. 네 개, 사계절. 네. 사계절이 있는데, 뚜렷한 사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독특한 사계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계절이 있다는 건 뚜렷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는 뚜렷한이라는 해석으로 외우시고요. distinctive style. 자, 이렇게 외우세요. 독특한 스타일. 만약에 독특한이 있었다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의미의 차이를 좀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는요. to 부정사가 쉼표를 찍고 나오면 무조건 100% 부사적 용법이죠. to 부정사 세 가지 용법 있죠.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자, 이거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빈칸이었고 large attacking school. 자, 이게 나사 이렇게 조이는 나사 아시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착각하시는 게 using large attacking schools. 자, 그러면 뒤에가 동사가 한번더 와야 돼요. 만약에 동명사가 주어라면 뒤에 시제를 갖고 있는 본동사가 와야 되는데 뒤에는 동사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답이 되겠어요? 명령문. 명령문은 유일하게 주어가 없는 문장 취급받는 게 명령문입니다. 유가 빠진 거죠. 사용하세요라는 B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 원형짜리 한번 우리 복습할까요? 자,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는 동사 원형짜리. 자, 1번. 제 교재에 보시면 8강에 있습니다. 동사. 자, 첫 번째 명령문이 그거죠. 그죠? 자, 명령문은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령문이 정답이 되겠고, B. 자, 이런 것들. 뒤에 형용사 이렇게 붙여서 원형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Please. 자, 여기 뒤에가 빈칸이다. 그럼 이게 또 답이 되겠고, 하지 마세요. 그럼 don't 하고, 이렇게 자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o 부정사. 수정사, 동사 원형 들어가는 거. 근데 항상 비교를 해드리는 게 전치사 2랑 비교를 하라 제가 말씀드리죠. 그쵸? 자, 이거는 제 교재 13강 수정사 동명사에 있긴 합니다. 미래적인 뉘앙스가 앞에 있다. 그러면 수정사가 뒤에 수반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플랜 수정사 이런 거. 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그럴 때 쓰는 미래적 뉘앙스, decide 이런 거 있고. 자, 또뭐 있어요? 형용사류. Be eager to 부정사. 뭐 하는 걸 열망합니다. 자,
자, be likely 투부정사 있고요. 그다음에 be prepared 투부정사. 자, 뭐 하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랑 항상 비교하는 게 전치사투죠. 자, 여러분 object to. 자, 이거는 무슨 투예요? 전치사투. 어디에 반대하다. 그래서 명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또 be 형용사. be subject to. 어디에 달려 있다? 이것도 명사가 옵니다. 자, 또 be committed to. 자, 어디에 전념하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정리를 드리는 게 동사류, 비동사 형사류, 그다음에 비분사류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다시 한번 갑니다.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어휘가 미래적이 나오고 얘는 해석을 뭐뭐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전치사투는 어떻게 해서 어디에 방향을 나타내는 애로 해석하시면 좀 구별이 되실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언급할게요.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사역이 있어. 사역. 사역 동사. 자, 사역 동사는 have, 또 make. 자, 이렇게 있고, somebody 들어가면 뒤에가 동사 원형이 들어가죠. 원형. 자, 근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잘안 내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 문제 출제 빈도는 원리가 바탕이 되는데요. 사역 동사를 사람한테 쓰면은 뭐가 느껴지냐면 주종이 느껴져요. 갑을 관계. 그래서 앞에가 주어가 갑이고, 뒤에 목적어가 을이다 보니까, 잘안 쓰고 뭘잘 쓰죠? ask. 누구한테 뭘 시키다보다는 ask, request, require, somebody, 투부정사 이렇게 5형식으로 사용이 되는 예를 좀 많이 노출시키고요. 사역은 이게 많이 나오죠? something. 자, 뒤에가 pp. 그래서 얘는 수동태로서 pp가 이렇게 되는 게더 오히려 많이 나오니까 사역은 많이 좀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한테 쓰는 경우는 let 정도는 좀 괜찮아요. let somebody something. 얘는 다 동사 원형을 줍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준사역 동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help 너무나 중요해요. 자, help 목적어 쓰고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이건 투부정사도 가능하지만 투부정사는 약간 뉘앙스 자체가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뉘앙스예요. 제가 아까 위에서 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문을 여는 걸 도와준다. 문을 직접 열든가. 그쵸? 좀 직접적인 도움의 느낌이 있죠. 문을 열도록 도와드려요. 이러면 뭐 키를 주든지 이러면서 간접적인 도움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영어권 사람들은 도움을 줘도 간접적인 도움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 투가 많기 때문에 help 뒤에 목적어 원형을 쓴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 자, 그다음에 5번 갈게요. 앞에 주장, 권유, 강조, 일대, 대트 이하에 조동사 should 생략되고 동사 원형 온다. 자, 이거 학교 때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앞에 주장, 권유, 강조가 이미 should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반복적인 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hould를 생략하고 원형을 쓴다. should는 굉장히 센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should가 내포가 됐기 때문에 한번더 쓰면 굉장히 세게 느껴지죠? 그래서 원형 쓰는 경우 be, pp. 자, 이런 수동태 좀 조심하고요. 그쵸? s 이런 거다 빠집니다. 자, 이 정도 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여기서는 투부정사 하게 돼서 우리가 어떠하다인데 지금 보기 보시면 다 pp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enjoyed 했어요, 혹시? 투부정사 하게 돼서 즐겁다, 즐거움을 느낀다. 자, 이거는 수동태로 사용을 안 해요. 사람이 무엇을 즐기다 그러면 enjoy, 그 다음에 뒤에 동명사가 옵니다. 투부정사 안 오고요. 동명사가 온다라는 거. 이렇게 명심하시고. voluntary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죠? 네. 이따가 해결을 할게요. 자, 없어졌네요. 네. 자, please 정답이요. 투부정사에서 기쁘다. 만약에 여기서 pleasant 있었다면 이게 어렵죠. 어법으로 바뀌지만, 자, 여러분들이 감정은 사람일 때 pp, 사물일 때 ing. 자, 근데 pleasant가 쾌적한 있어요. 사람한테 유쾌한 이런 것도 있지만, 투부정사에서 내가 유쾌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please 할래, pleasant 할래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투부정사 하게 돼서 기쁘다. 그럼 pp의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는 어휘 문제였어요. 자, 명사의 어휘인데 런천, 오찬이 계획이 돼 있어요. encourage somebody 투부정사, step 투부정사. 스태프들한테 투정사를 격려하도록 준비가 돼 있는데 socialize with in other department 다른 부서의 사람과 함께 이제 사교적으로 이렇게 좀 사귀라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오답의 함정으로는 사람이 하나 있긴 합니다. C. 텐트는 세입자예요. 세입자. 자, professions가 약간 오답을 의도한 것 같은데 professionals를 의도한 것 같긴 합니다. professional 하면은 사람이 될수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 profession은 직업에 해당이 되는 단어고요. generation. 자, 이것도 사람 아니죠. colleagues, 동료. 자, 여기 정답이 됐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다른 어휘도 좀 정리를 해 두시면은 오답이 정답으로 사용이 될때또 여러분들이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뭐 항상 돌고 돕니다. 빈칸 뚫기 나름이고요. 또 어법을 어휘를 썼다, 어휘를 어법을 썼다 이러니까 오답도 정답이 됐다, 정답이 오답이 됐다 그러니까 항상 보기도 성의권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여러분 정석으로 공부하시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정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령이 시험 현장에서 부려집니다. 반대로 하시는 분들 있죠. 요령껏 공부하고 정서로 문제 풀다가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낭패를 보는 경우. 예, 그래서 요령은 진정한 실력자 선수들 고수들한테 이제 부려지게 돼 있어요. 말려도 안 돼요. 왜? 나는 고수니까. 시험 현장에서는 다 읽지 않고 딱딱 뽑아내면서 문제를 푸는 이런 모습. 빈칸 주변 보고 딱딱 뽑아내는 이런 모습이고 정석으로 공부하는 건 이런 거죠. 찍찍 긋고 문장 다 읽고 해석하고.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공부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시험 현장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이런 차원은 다른 문제 대비 또 토익은 좀 이렇게 테리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역.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한요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하시면 고득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렇게 얘기하는 정리 다 메모해 놓으시고 필기해 놓으시고 이러시면 다시 시험 현장에서 제 생각 정말 나실 거예요. 자, 바로 또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요거는 A가 정답이 됐고요. Affordable prices.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형용사 원형 우선 법칙이 있어요. 원형이라는 거는 able 꼬리, 또 sieve 같은 거, 뭐 ain't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형용사임을 알려주는 그런 어미인데, affordable 할까, affording, 뭐 이런 것까지 그렇게 말려들진 않겠지만, 다른 그런 문제에서도 원형과 분사를 경합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우선 법칙이 이기는데요. 분사가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원형이 있고 분사가 이기는 경우를 제가 또 이거에 반대되는 경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사람이 주어고, 뭐, 얼로 갈까요? 자, 그 다음에 permitted를 할래? permissible를 할래? 이렇게 나왔었어요. permissible. 자, 그러면 정답을 여기서는 permissible 하시면 안 됩니다. 허락 가능한 이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 to 정사하도록 허락을 받는다. 그래서 PP가 정답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갈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앞에 주어가 이렇게 있고 비동사 있고요. dedicated telegraph. 자, 주어 이렇게 있고 비동사 또 알로 갈게요. dedicated 할래, telegraph 할래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비동사의 형사 원형 이러면 또안 됩니다. 얘는 전치사 to를 붙여요. 그래서 어디에 헌신하다 이렇게. 자, 그다음 대리그립이라는 헌신적이라는 형사는요. be동사 뒤에 붙는 형사를 뭐라 그러죠? 서술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 명사 앞에 붙는 형사를 한정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용어가 이렇게 정해졌어요. 자, 여기서 대리그립은 한정적으로만 쓰지 서술적으로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빈칸인데 deriv, 자 그냥 무조건 오답됩니다. 의미와 상관없이.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죠. 자 그다음 문제는 자 to where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각하기 좀 쉬워요. employee가 to 정사하는 걸 기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b. 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이유. 여러분 동사는 태수 시제 이렇게 세 가지를 묻는데 expect로 갔다가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뭐죠? employees에 s가 있는데 s를 3인칭 동사 단수를 쓸 리가 있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B는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하나 항상 있어요. 선생님, 일치라면서요. S하고 S 이게 일치하니까. 자, 그러면 무슨 뭐, 모양 맞추기, 뭐, 이런 퍼즐 같은 거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더지가 들어가 있어요. 더지라는 건 3인칭 반지기 때문에 복수형 사용이 절대 안 되죠. 자, 동사가 없습니다. 자, 동사 찾기죠. 시제 갖고 있는 본동사 찾기 문제예요. 자, D 정답. 얘는 태까지도 안 가요. A 동사 아니고 C도 동사도 아니죠. 자, B하고 D의 경합은 태 문제가 아니라 수일치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거는 다양한 단어를 좀 붙이고 있는데, 자, at first는 처음으로. 보통 접속 부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찍고 가죠. 아, next. 자, 이거는 형용사로 좀 주로 많이 사용이 되겠고요. So, as, to 정사가 붙어서 뭐뭐 하기 위하여로 많이 사용이 되겠고, in advance 부사입니다. 사전에 미리 먼저. 자, 3 weeks in advance. 자, 앞에 있는 숫자만 봐도 답이 D가 나와야 돼요. 다른 것들은 어법적으로 불가능한 단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Your participation is restrictly 하고 문장이 끝났는데, 이 동사 뒤에는 형용사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자, 지금 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volunteering이냐, voluntary냐. 자, 이것도 형용사 원형 우선 법칙이 적중하는 문제죠. 당신의 참여는 voluntary하다. 즉, 이거는 그 자발적이다 이거죠. 그죠? 앞에 있는 사람이 volunteering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려면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거는 앞에 that가 있는 상태에서 a healthy lifestyle라고 문장이 끝났습니다. 자, that는 무슨 that일까요? 관계 대명사가 되겠고요. 자, 이게 어휘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하셔야 되는데 앞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services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a lifestyle 명사. 자, 타정사의 어휘 문제는 목적어가 단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expect. 자, 앞에 있는 주어까지 다 연결을 하시면 더 좋아요. service는 사람이 아니고 사물인데, expect to 정사. 얘는 기대하다, 예상하다. 그러면 to 정사를 붙이는 그런 동사고, encourage. 자, 이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세요? somebody에게 to 정사 하는 거를 장려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자, deserve. 앞에 service가 무엇을 deserve 하겠어요? 자, 내용이 좀 힘듭니다. 라이프스타일을 디저브. 자, healthy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거에 가치가 있다. 근데 deserve ing나 명사를 이제 붙여서 뭐에 대한 가치가 있다. 이게 이제 약간 분위기상 끌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켜볼게요. 자, distribute 얘는 이렇게 유통하고 배포하는 건데 서비스가 라이프스타일을 배포하다? 이것도 이상하죠. 다시 한번 B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increase를 사전에 찾으면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특별한 용례 말고 좀 평범한 통상적인 용례가 먼저 사전에 보여지게 돼 있어요. 왜? 많으니까. 근데 밑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게 많이 사용이 안 돼서 밑에 있는 건 아니고요. 워낙에 많이 사용되는 게이 용법이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보이는데 increase가 something을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려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하라고 격려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한테 투정사라고 격려도 하겠지만 이거를 이제 촉진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health lifestyle encourage 한다. 자,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encourage 동사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 있었어요. 앞에 어나 더가 있고, 자, 빈칸이 이렇게 있고, 트렌드를 줬습니다. 자, 어휘가 아니라 어법 문제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encouraging을 할래, encourage를 할래, 이렇게 냈었어요. 자, 여러분, 자동사, 타동사 아시죠? 그죠? 자, 이 트렌드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입니다. encourage는 격려받은이 돼요. 그럼 encouraging이 정답이란 얘기인데 얘가 고무적인이라는 그런 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격려하고 있는 중인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encouraging 그냥 고무적인 이런 형용사로 굳어져 버린 게 있다라고 외우세요. 분사적인 해석 말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된 겁니다. 이런 것도 있죠. promising 약속하고 있는 중인 또 이러시면 안 돼요. promising candidate 나왔고 area 나왔었어요.
전망 있는 지역과 유망한 후보자 이런 뜻으로 좀 출제가 된바 있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오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짧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길어져요, 항상. 자, 여러분 끝까지 보시고요.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이 문제는, 오케이. 자, 이 some something other each other 이렇게 있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강의가 나올 거야. 부정 대명사 강의 꼭 들으세요. 제가 복주머니 그리면서 하는 그런 강의가 있거든요. 그걸 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 일단 여기 다 정리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Some something other each other에서 품사가 확연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other. 얘는 형용사만 돼요. 형용사만. 자, 여러분 some 두개다 되는 거 아시죠? 얘는 형도 되고 명도 됩니다. 자, something하고 each other 요거는 명명이에요. 당연히 명사고 each other 부사도 이러시는데 이게 명사입니다. 자, 일단 주변에 있는 걸 봐도, 자, 여기에 전치사고가 붙었다는 건 전치사고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명사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휘 문제로 나올 때 due to라는 이유를 좀잘 봐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도 없고요. 뒤에 복수명사가 붙었고 여기 명사를 넣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something 뒤에 of를 붙일 수 있을까요? something of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some of, one of. other 형용사 안 되죠? each other도 뒤에 of 붙이고, 자, a가 정답이에요. each는 괜찮죠? each of. 그래서 얘는 주변만 봐도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겠고, 어휘까지, 즉 해석까지 안 가도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 다음 이 문제 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법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을 좀 많이 끌어서 낭비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 제 교재 태 9강을 봐도 되고, 1강을 봐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수동태라는 거 이해하시죠? PP 뒤에는 보통 전치사고가 많이 옵니다. 즉, 뭐를 잘못 보냐면 명사 오는 거 여러분들이 잘못 봐요. 그럴 경우는 be 동사 뒤에 삼 형식의 동사의 수동태의 PP고, 뒤에가 부사나 전치사고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그쵸? 왜냐? 수동태니까. 능동이 수동태로 바뀌어서. 자, 근데 예외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몇 형식? 사형식이 그거예요. 두 번째 그냥 다 얘기할게요. 오형식. 자, 보세요. 앞에 주어가, 다음 has been, 그리고 여기 빈칸 a country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래놓고 이제 어휘처럼 received, approve, awarded. 자, 두 개만 드릴게요. approve 승인했다, 또 awarded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적으로 계약을 승인했다 이러고 approve 다 틀려요. 자, 앞에 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휘로 갈게 아니라 어법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approve지. 이게 있다면 얘는 awarded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award는 somebody에게 something을 수여하다 주다. 이게 수동태가 되면 앞에가 수령인이 오고 be awarded가 이렇게 오겠고, 뒤에가 공급물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사형식의 수동태가 be plus pp 뒤에 명사가 수반하는 게 특징이 되겠고, 오형식은 consider, appoint 이런 것도 있죠. 고려하다, 임명하다, appoint. 자, 그러면 누구를, A를 B로 임명하다, A를 B로 간주하다. 그래서 A가 임명이 되다, appointed, 그다음 B. 자, 그럼 사형식과 오형식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앞에 있는 수령인과 공급물은 동격이 아닌데 A하고 B는 동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사형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앞에 있는 루이스가 Operation Manager의 동격이 되니까 오형식 정답 C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문제 남았습니다.
이거는 뒤에가 좀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좀 일부러 잘랐습니다. 저작권법이 있어서. 자, 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동사. 본동사가 있었고요. find out이 전치사하고 뒤에 절이 붙었다는 거는 명사절이 와야 돼요. 전치사 뒤에 올수 있는 절은 명사절밖에 없어요. 자, 전치사 뒤에 명사 올수 있습니다. 또뭘올수 있어요? 동명사 올수 있죠. 자, 명사절도 가능하죠. 자, 여기 보기에 보면 명사절 접속사 하나밖에 없어요. 이들은 A or B 접속사 기능은 없고요. Where else? 자, 이게 접속의 기능은 있지만 얘는 무슨 절? 부사절 접속사. 뭐뭐하는 반면 얘도 접속의 기능이 있지만 부사절. 자, 얘가 명사절이 되죠. 그래서 어법 문제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이것도 지금 어휘 문제 전치사인데, 얘가 전치사 문제로 좀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Careful attention to detail. 세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앞에 회사 이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꼼꼼함이 계속되는데, entire range of air purifying system. 자, 전반적인 거에 걸쳐서라는 뜻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between은 어떻게 와야 되죠? A and B 이렇게 와야 되죠. 자, across. 자, 이게 정답이에요. 얘가 걸쳐라는 뜻이 있어요. 걸쳐. 가로질러도 있죠. 그쵸? 지나서. 걸쳐. 그래서 across. 우리가 사진 묘사를 볼 때는 across the street. 이런 거. 보이죠? 길을 건너. 근데 across the nation이 출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part 5에서. 자, 그 나라 전역에. 이런 뜻. Across the industry도 출제가 됐었어요. 산업 전반에 걸쳐 이런 거. 자, beside는 옆에 onto는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 We on low 방향.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자, 시험은 난이도가 제가 대충 봤더니 제가 한국에 없는 관계로 시험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세븐은 항상 어려워요. 항상 시간 관건이고 8-5가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휘 문제 몇 개, 지금 전치사 어법에서 그렇게 힘든 건 없었고 매번 냈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8-2가 역시 까다로웠고요. 3-4는 항상 평이한 것 같아요. 뭐 공부하라면 어렵고 공부하시는 분은 좀 쉽고 그쵸? 원은 항상 쉽고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 제가 전반부에 약속해드린 알린 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을 좀 바꾸면은 이렇게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을 이렇게 해보세요. 영어나 아니면 토익. 제가 이제 토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토익으로 검색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하셔도 제가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연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색깔이 좀 살짝 바뀌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데일리. 여러분 이데일리 아시죠? 그쵸? 이데일리. 자, 지금 보이기가 약간 좀, 여기가 인터넷망이 좀안 좋아서 여러분 이해 좀 바라겠고요. 자, 이 패션에 관련된 영어를 제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안 보이는데, see through look 이런 거 있고, 또, 뭐 겨자색 김연아 사진 있고요, 버버리 있고 또 시카다 이렇게 해서 저 이름 달고 있는 패션 잉글리시가 이데일리에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도 대원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토익을 하신 분들은 대학생이나 아니면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이 학교는 서서히 제가 소개하겠지만. 대학 가기 굉장히 유리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어도 배울 수 있고 영어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은어로 쌍어 학교라고 해요. 쌍어. 네. 양쪽 언어를 다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학교 홍보부도 맡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제 사이트 아직 살려 있습니다. 방문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화면을 바꿔서 이제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자, 지금 시각 2시 9분입니다. 네. 저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어의 향상을 돕기 위해서 제가 시시때때로 이렇게 동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서나마 동영상 이렇게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혁구 씨 댓글 때문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동영상 올리게 됐는데,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서 댓글도 좀 다시고 그러세요. 유튜브에 조수진 토익 검색하시면 제 동영상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Bye bye, good night.